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철을 맞이해서 엄마의 손맛에서 공동구매를 처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공동구매 상품은 순화액젓과 코랭지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이 순화액젓은 제가 올 초부터 써왔는데요.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액젓을 접하게 돼서 아주 푹 빠져서 쓰고 있어요. 액젓 종류는 멸치 액젓과 갈치 액젓입니다. 다른 액젓에 비해서 비린 맛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아주 깊은 맛과 깔끔하니 맛이 아주 고소하고 좋아요. 이 액젓을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절임 배추와 함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순화액젓은 어획한 지 1시간 내로 바로 담기 때문에 신선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멸치와 갈치 양을 아주 아끼지 않고 풍부하게 담아서 깊은 맛이 아주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 멸치액젓 1.8L 그리고 갈치액젓 900ml 이렇게 해서 세트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갈치액젓 900ml 두 병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공동구매 기간에는 저렴하게 할인해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코랭지 절임 배추 20kg를 준비했습니다. 배추는 미리 이렇게 제가 물기를 빼기 위해서 다 꺼내 놓았습니다. 포기수로는 10포기에서 9포기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꺼죽도 얇고 기장도 짤막하고 고소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이 배추는 절임도 소금을 직접 뿌려서 절이지 않고 지하 안반수에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녹여서 배추를 절인답니다. 그래서 아주 배추가 상태가 다른 배추들이 이렇게 좀 내가 구입해서 써보면 하나 절여지지 않고 막 살아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배추는 보면은 아주 잘 절여졌어요. 골고루 상태가 이렇게 좋죠. 이렇게 띄어서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 달아요. 배추가 달달하고 짜지도 않고 아주 그냥 잘 절여졌습니다. 배추가 오면은 하루 정도 그 다음날에 담으실 거면 배추 오는 날 배추 박스를 까꿀로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으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건져서 물기를 쭉 받치시면 아주 맛있게 담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배추는 보시면은 기장이 훨씬 길지요. 포기가 기장이 길고 색깔이 좀 노리끼리하니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배추는 두 가지 다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맛있고요.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잘 접해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배추 고랭지 절임 배추를 이용해서 순화액젓, 순화갈치액젓을 넣고 김치를 맛있게 담아 볼 거예요. 무는 두 개 채 썰어 들어갈 거예요. 무 크기는 중간 크기 두 개입니다. 무를 많이 넣으실 분들은 한 개 더 쓰셔도 되고요. 저는 두 개만 넣을 거예요. 쉐이커를 이용해서 썰을 겁니다. 칼로 써실 분들은 칼로 써셔도 되고요. 청갓은 한 단을 준비했습니다. 2, 3cm 길이로 송송 썰어줍니다. 쪽파는 반 단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다발 반 단 준비하시고 이 쪽파 대가리 큰 거는 칼집을 살짝 살짝 한 번씩 넣어주세요.
쪽파 대가리 부분은 좀 곱게 썰어주시고요. 줄기 부분은 2, 3cm 길이로 숭숭 썰어줍니다. 대파 세 줄이 들어갑니다. 대파 세 줄은 이 줄기 부분은 반으로 갈라주시고요. 2,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무채 두 개 썰어 놓은데 고춧가루는 1.2kg를 잡았습니다. 무채 썰어 놓은데 고춧가루를 1분만 넣어주세요. 무에 고춧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무에는 바로 양념을 해버리면 양념이 겉돌아서 무는 하얗게 그냥 있죠.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 나머지 양념을 하시면 무에 양념이 곱게 배어서 더 예쁘게 나오죠. 대파, 쪽파, 청갓 썰어 놓은 거 다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이 450g 들어갑니다. 풀국입니다. 풀을 미리 써서 식혀주세요. 풀은 물 300ml에 찹쌀가루 두 숟가락을 넣고 미리 써놨어요. 생강청 150g 들어갑니다. 청각입니다. 청각은 70g만 다져 놓았습니다. 달달하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새우젓 200ml 컵으로 한 컵. 새우 육젓이 아주 곱고 아주 맛있어서 다지지 않고 저는 그냥 넣습니다. 이거는 배 한 개 갈아 놓은 겁니다. 갈아서 넣어주시고요. 홍시가 다섯 개 갈아 놓았습니다. 요즘 홍시철이죠? 그래서 가을에는 설탕이 필요 없어요. 이걸 갈아 넣으시면 설탕 대용으로 달달한 맛을 내줍니다. 홍시 5개 갈아 넣고요. 수나 멸치 액젓이 200ml 컵으로 2컵 들어갑니다. 2컵 넣어주시고요. 수나 갈치 액젓 고소한 맛을 내줍니다. 2컵이 들어갑니다. 김장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이 액젓 두 가지만 섞어서 하면 감칠맛도 풍부하고 김치 맛이 삭았을 때 아주 발효되고 나면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나죠. 그리고 다시마 육수입니다. 다시마만 10분 정도 끓여서 쭉 걸러서 식혀 놓았습니다. 다시마 물 1L입니다. 1L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배추 크기에 따라서 1.2kg 넣으실 분은 1.2kg 쓰시고 많다 생각하시면 좀 남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섞어주세요. 야채가 부스러지지 않게 바락바락 주물르지 마시고 골고루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남은 거 마저 다 넣겠습니다. 색깔이 고와야지 1년 농사인데 맛있게 담궈야죠. 이렇게 해서 버물러 놓으면 색깔이 갈수록 더 예뻐져요. 제가 간을 보니까 너무 양념이 맛있어요. 갈치 액젓하고 섞여가지고 소금을 안 넣어도 너무 맛있고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감칠맛도 풍부합니다. 매실청을 빠뜨렸어요. 매실청 200ml 컵으로 한 컵, 한 컵 반 300ml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설탕이 들어갈 필요 없고 소금도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양념 이대로만 따라서 해보세요. 아이고 김치가 끝내주게 맛있네 하실 거예요. 자, 배추 속을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김장 배추 올 때 포장지 박스 안에 들은 비닐 포장지 있어요. 배추 싸서 온 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쫙 펴서 펼치고 네, 싹 담으시면은 설거지거리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싹 걷어내면 됩니다. 이 보시면은 배추가 아주 노리끼리 아닌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싹 올리시고 밑에 부분부터 속을 살살 넣어주시면은 아주 끝이죠.
차례차례 줄기 부분을 양념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양념이 골고루 묻지 않으면 예, 먹었을 때 맛이 덜하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 배추는, 고랭지 배추는 이 물름 현상이 없습니다. 김치를 담아놨을 때 물르지 않고 끝까지 아삭거리고 맛이 좋죠. 이렇게 담으셔서 건잎파리 하나 쭉 당겨다가 싹 감싸시는데요. 이 고랭지 배추가 기장이 짧죠. 그래서 이렇게 퍼개기가 힘들어요. 그냥 건잎파리만 쭉 당겨서 감싸주세요. 이렇게 담으시면 되죠. 아우, 배추가 담으면서 막 먹고 싶어져요. 배추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또 담는 재미가 있죠? 뜯어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배추 절임이 너무 잘 돼서 간이 적당하니 배가지고 갈치액젓하고 배추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네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끝내줘요. 네, 오늘은 고랭지 배추 20kg를 이용해서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공동구매 첫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명을 추첨해서 액젓 한 명씩을 보내드려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공동구매 많이 참여해주세요. 맛있게 담궈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